오늘 오전까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. 비구름과 함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은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.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김민지 캐스터. 네, 현재 서울의 하늘 흐리기만 한데요. 제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. 또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비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 눈과 비는 오늘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. 제주 산지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그 사이 제주 산지에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. 그 외 지역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. 눈비 구름 뒤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낮겠습니다. 중부와 일부 남부 지방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. 지금 이 시각 서울은 0.1도 보이고 있고요. 춘천은 영하 1.5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내일은 전국 하늘 다시 맑게 드러나겠는데요. 추위 속에 눈비가 얼어붙어서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.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이후 설 연휴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. 심한 추위도 없겠습니다.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.